이거를 저는 그냥 이게 딱 나왔을 때 이게 뭐 원신하고 젤다를 모방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네. 이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를 모방한 게임이에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을 뿐이지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든 어떤 게임을 모방했다? 뭐 전 그렇게 보진 않고 그냥 뭐 게임을 만드는 회사 이걸 떠나서 근데 게임만 딱 놓고 오면은 그냥 어크예요. 제가 보니까 어크인데 저기 젤다에서 따온 게 되게 많죠. 예. 무한으로 벽 타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던전을 들어가서 예. 어떤 능력을 흡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젤다에서 따온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게임마다 좋은 요소들을 예. 이렇게 같이 좀 쓰고 이런 부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젤다는 젤다 같은 게임은 오직 닌텐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 다른 데서 만들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야, 저도 젤다 하면서 그랬어요. 야, 요런 장르의 게임을 요런 그래픽의 게임을 아니 좀 대형 개발 아니 그 물론 이제 닌텐도도 대형 개발사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왜 못 만들지? 좀 다양한 환경으로 다양한 스토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원신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그걸 뭐 모방했다고 문제가 되나? 아니 좋은 요소를 더 다양하게 예? 사용해서 더 다양한 세계관에서 그걸 보여준다는데 유저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폰을 만들었어. 근데 아이폰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을 뭐 삼성이든 뭐 LG든 갖다 썼어. 그럼 안 되나? 아이폰은 아이폰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나? 뭐 아이폰도 그랬잖아요. 사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네, 성공하기 위해서 10개 먹을 만들었는데 그걸 스스로 어겼죠. 어떻게 보면은 네, 결국 폰 사업이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 결국 아이폰도 기존의 핸드폰을 만든 회사를 모방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임이든 뭐 실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물건이든 모방을 안 하고 만들어지는 거는 정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더 다양한 그리고 이런저런 게임에서의 장점들을 흡수해서 더 좀 승화된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게이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거를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 예, 저는 예?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 젤다를 만든 사람들은 젤다만 만들어야 되고 예? 다른 게임 만들었다가 다른 게임 유사한 게임이 유사성이 있다. 그러면 야, 너는 젤다 만들지 왜 그거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예. 원신도 마찬가지예요. 원신은 뭐 젤다 보고 너무 재밌는데? 했는데 원신 만든 애들이 너무 재밌는데? 야 근데 요런 세계관으로 요런 그래픽과 요런 시스템을 내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오픈월드가 있어. 그걸 접목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유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그 게임 싫어.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예? 강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그랬어요. 젤다를 해보면서 야 여기서 그래픽 좀 예쁘지면 안 돼? 아 하드웨어 이거밖에 안 돼? 아니, 그래픽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구려? 요런 시스템으로 그래픽이 소위 말해 쩌는 그런 오픈월드 없을까? 그런 거 누가 안 만드나? 그랬거든요. 나왔잖아. 원신도 나오고 이게 젤다의 모방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왔고요.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것까지는 좀 오바고 엄청 좋은 거죠. 네? 젤다식의 오픈월드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서로가 모방을 하건 뭘 하든 그건 모르겠고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게임, 네? 게임의 퀄리티를 최고로 좋은 퀄리티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이걸 누가 만들었다 뭐 이거를 뭐
모방을 했다. 이걸 뭐 베꼈네 말았네. 그건 뭐 만드는 사람들에서 해결할 문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게임 속에서 장점들을 모아서 또 다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뭐 모방에 대해서 게임의 모방에 대해서 말이 길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롤이라는 게임도 나왔죠. 네. 완전 모방이잖아요, 그거. 완전 대놓고 네, 카오스 유즈맵을 모방한 거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듄이라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네, 듄이라는 RTS 게임이 나오고 네, 커맨드 컨커도 나오고 막 이랬어요. 완전 모방하냐. 네, 우리가 지금 롤에 굉장히 많은 유저가 롤을 하고 있고 배그도 하고 있죠. 배그는 뭐예요? 네, 아르마3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드가 나왔고 네? 결국 그것도 모방을 해가지고 배그가 나온 거고 뭐 포트나이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게임하고 있는 그 게임들도 굉장히 노골적인 모방이 되게 많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방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 베꼈다라고 해서 일단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게임을 바라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분들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뭐 인정을 하죠.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게임을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제가 되게 재밌어하지만 누군가는 되게 싫어할 수 있는 게임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또 말이 길었는데 네, 오늘의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장면 또 나올 것 같으면 바로 녹화해가지고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게임방이었습니다.